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있었고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세계인을 향해 연설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슈퍼파워 국가 대통령들의 연설이 오늘 세계 공통의 탑뉴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전쟁을 시작한 주체가 우크라이나와 서구이고 러시아는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남아있는 마지막 핵무기 조약 준수는 일단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for what you're doing. God bless you all. 네, 지금 막 연설이 끝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오늘 조금 그 예외적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 어린이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무대에서 우크라이나 기가 아마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인 것 같네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은 우크라이나의 길을 그리고 미국의 어린이들은 미국의 길을 들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끝낸 그 연단에 지금 그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린이들의 키 높이에 맞춰서 앉아서 아이들이 유난히 좀 작은 아이들이네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로도 보이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키를 낮춰서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전쟁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에 미국 정치인들은 대비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의 비만 문제 해결책은 캘리포니아주 기독교인이 풀 수도 있다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기독교인이란 세계적으로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제7일 안식교인을 말합니다. 특별히 로마린다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 빅테크 회사의 미래가 연방 대법원에 달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부터 소셜미디어 회사가 사용자가 올린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심의합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들이 일제히 유료 구독 프로그램을 내놓거나 이미 유료인 경우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부터 페이스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사에 해당되고 인터넷상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더 써야 하는 환경이 돼갑니다. LA 대교구 소속 부주교를 살해한 용의자는 부주교집 가정부의 남편으로 체포됐습니다. 영화 촬영 중 장전된 줄 모르고 총을 쏴 스텝을 사망하게 한 배우 알렉 볼드윈에게 검찰이 그에게 걸었던 기소를 조금 약화했습니다. 또 다른 강진이 터키와 시리아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 연설을 역사는 기록을 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폴란드 와소에서 바르샤바에서 한 연설이고 거의 정확하게 1년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바로 폴란드의 바르샤바 와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연설과 지금 이제 막 연설을 끝냈고 어린이들이 미국기와 우크라이나의 파란색과 노란색 길을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지금 퇴장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같은 연설 연단에서 똑같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연설한 것을 1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1년 전에는 그 당시가 전쟁 초기였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런 점에 포커스가 두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1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연설을 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can't, c-a-n 하고 cannot, cannot,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연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뒤에서 수를 써서라도 러시아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야? 라고 의구심을 가졌고 그에 대해서 백악관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1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을 완전히 그 침략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푸틴이 불과 몇 시간 전에 했었던 연설을 반박하기도 했고 예를 들면 러시아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전 세계 인류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리고 어제 얘기를 한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가졌던 최대 우크라이나 영토의 50%를 지금은 잃어버렸다. 다시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 기가 흔들린다 라고 얘기를 했고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웃은 적이 아니다. 날마다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전쟁은 푸틴이 선택한 것일 뿐이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테스트 받고 있고 미국과 유럽 모두가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유럽과 미국 모든 나라들은 원천적인 민주주의와 한 나라가 침략받았을 때 동맹국들이 지켜주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잘 그 지켜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은 푸틴은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이 푸틴의 연설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예기치 않게 방문을 하고 나서 국민들을 단속하기 위한 국내용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 서구가 시작한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단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뿐이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서구는 러시아에 대해서 군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보, 경제 침략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떠한 것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서구는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활용할 것이라면서 그 누구든지는 테러리스트, 나치, 심지어 악마의 힘까지 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 것이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한 주체가 더욱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같은 용병을 돈 주고 쓰는 나라는 러시아라는 것.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발레리나가 춤을 추다가 애국심에 그 춤을 추던 발, 제대로 훈련도 안 된 그 손에 총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젤렌스키를 나치라고 하면서 침공했지만 젤렌스키 부모는 나치의 학대를 받은 주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미국과 이제 지금 그 핵무기 컨트롤 조약, 마지막으로 한 핵무기 컨트롤 조약을 일단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에 다시 2026년까지 연장시켰던 건데 장거리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2020년이 코비드 사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인스펙션 하는 것은 중단을 했다가 지난해 8월에 미국이 우리 이제 코비드도 끝났으니까 다시 여러 가지 사태는 사태고 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로 제안을 하는 이 조약은 지키자 했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이 노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이 지금 이 같은 발표를 푸틴이 한 게 몇 시간 되지 않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중국의 경우는 지금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중국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제 그제 주말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중국의 왕위 외교부부장에게 경고를 했던 것처럼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처럼 막 적극적으로 그 군사적인 침공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북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을 양비론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이 온도를 식혀야지 된다. 심지어는 지금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오늘 왕위 외교부부장이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곧 모스크바를 방문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의 그 같은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러시아를 향해서 핵무기를 쓰지 말라고 촉구를 했고 지금까지는 살상용 무기를 중국이 러시아에 보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보낼 수도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러시아는 중국의 물건을 수입을 해서 살고 중국은 러시아의 물건을 팔아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득을 보고 있습니다. 무기는 아직 보내지 않고 있지만 러시아는 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을 전보다도 더 많이 중국에서 사가고 있고 에너지는 다른 나라들이 다 엠바고 걸어놓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 팝니다. 인도에도 팝니다. 아주 싸게 중국도 지금 이 전쟁으로 득을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일을 해서 중국에 많이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는 에너지를 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전에는 러시아에 외국 자동차 브랜드가 64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14개입니다. 쉬운 게 자동차가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의 자동차를 팔지 않겠어. 러시아 국민 때문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때문이야 하고 나갔는데 짐을 싸서 나갔는데 64개 가운데서 14개 회사는 남아있습니다. 그 14개 회사 가운데 11개가 중국산입니다. 나머지 3개는 어딘지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신에 이제 중국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는 보는데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경쟁을 하면서 미국 아래에 있는 중미, 라틴 아메리카에도 많은 손을 뻗쳤지만 유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실크로드 해서 그렇게 손을 뻗치고 있는데 러시아와 가까워지니까 유럽으로서는 이게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의 안보가 위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 중국이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러시아의 이득을 보는 대신에 유럽에 그동안 가져왔었던 여러 가지를 조금 그 쌓아놨었던 것을 조금 잃어버린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것도 유럽도 완전히 중국을 나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전쟁의 직접적인 국가가 러시아이지 중국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 유럽은 또 중국에서 싼 물건을 사들여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중요해지는 건데 과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을 해서 군사적으로 군비로도 이 러시아를 돕는다고 선언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중국이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은 왜냐하면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 과거의 지도자와는 달리 이젠 이만큼이면 우리가 내부를 다졌으니까 세계로 나가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한번 대적해보지 이런 생각을 하려면 세계에서 인기작전을 해야지 됩니다. 미국처럼 따르는 국가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런 때 러시아를 지지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로 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때는 그 시점에는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도울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사설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미래의 대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기를 원하고 집어삼키기는커녕 적절한 수준에서 휴전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깨지고 만다면 그런 시점이 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대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위험 부담을 갖고 갈 것이라고. 그런 점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왜 지금 러시아를 방문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지적을 한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신문 자체가 굉장히 그 부자, 경제계의 인맥 같은 것을 강조를 하고 공화당의 재정적인 것을 지적을 하면서 공화당 성향의 신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야지 된다. 지금 공화당에서 이름을 내놓고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이건 미국 내부, 미국 정치인조차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것에서 나는 손 떼겠어? 반대하겠어?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할 것인가? 미국의 직접적인 러시아보다 더 큰 라이벌인 중국이 좋아할 것이다. 러시아가 좋아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치인들은 화합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 점을 먼저 국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고 세계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이 전쟁에 중국까지 차고 들어간다면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슈퍼 3개국이 참여하는 전쟁이라면요. 잠시 뒤에는 오늘 너무 딱딱한 뉴스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장수하는 법에 대해서 캘리포니아주의 로마린다를 대상으로 세계의 장수촌 네 군데를 꼽으라고 하면 그 네 군데 가운데서 미국에서 한 군데 들어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 앞에 부분 뉴스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지금 빌딩이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글 닥스를 쓰고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를 쓰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다가 중간중간 제가 그 다음 것을 보고해야지 됐는데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에 의존을 해서 방송을 했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헤드라인도 주춤하고 했었는데 다음에도 이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아 지금 인터넷이 위쇼 거리에 불안정해서 그렇구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잠시 뒤에 뉴스 전해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그 유튜브라든가 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했던 것이 빌딩 전체에 인터넷이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사과드립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회복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큰일 났어요. 화면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래요. 새로운 화면을 켜도 안 되고. 자, 우선 그래도 해보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래서 화면을 제가 원래 100%면 110% 정도로 하고 방송할 때는 키워놓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나요? 화면을 한 65% 정도로 작게 해놓으면 그 한 화면에 준비해놓은 그 아이템에 글자가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뭐 생방송이니까 할 수 없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비만 문제는 캘리포니아주의 크리스천들이 해결책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크리스천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우리가 이제 한인분들도 안식교 교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보여주는 장수에 대한 교훈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과 세계에서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로마린다에 계시는 94세의 폴 다마조 씨, 이분은 지금도 하루에 9시간씩 일주일에 6일 일을 하신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여기기가 쉬운데 그런데 막상 대대적인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듯 보인다 하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그 종교가 추구하는 음식 때문에 안식교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그룹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식교가 이제 토요일에를 안식일로 하고
뭐 그리스도 재림을 그 바라고 있고 1800년대 중반에 뭐 예언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인 엘렌 파잇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서 교우들이 땅에서 자라는 음식을 그대로 먹어야지 된다는 그런 뭐 판타지 같은 것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안식교인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도 안식교인이고 했는데 동물성 식품 굉장히 주의하고 거의 안 먹고 먹는 사람도 있지만 먹어도 무척 아주 그 세심하게 먹고 담배 술 안 하시잖아요. 안식교도. 그래서 이제 건강과 영양에 관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평생 그 제7일 안식교인인 한스 딜 박사 77세이신데도 이분 여전히 건강한 삶에 대한 워크숍을 그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독실한 그 안식교인들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채소, 과일, 콩, 또 무슨 통곡물, 뭐 하얀 것 안 먹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물성 제품을 먹기는 먹지만 대부분 먹는 사람도 아주 적게 먹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제7일 안식일 그 예수재림 교인들이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특정 그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건강하냐면 암 발병률 낮고 기대 수명 길고 일생 동안 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이 안식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썼겠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그 안식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로마린다가 세계에서 100세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블루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어떤 그 전문가들이요. 두 사람이 뭐 마이클 그 폴레인 그리고 지오바니 마리오 페와 패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이름을 블루존이라고 불렀는데 한 군데가 10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많은 곳이 로마린다. 로마린다 뭐 의대 있잖아요. 그 의대도 이제 특히 이런 것에 연관된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그 사르데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랍니다. 그래서 종교로 인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아주 가깝게 따르는 이런 안식교인들은 안식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술, 담배 안 하는 게 여기 포함되니까 아무래도 술, 담배가 남성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식교 여성들도 다른 캘리포니아 여성보다 10년 더 산답니다. 남자들은요. 안식교인이 아닌 사람보다 이것보다 더 오래 살고요. 그리고 안식교의 3분의 1이 흑인이라고 하는데 이 흑인들도 보통 흑인과 백인의 그 인간 수명을 비교를 하면은 백인이 훨씬 오래 사는데 안식교의 경우는 흑인인데도 백인보다 더 오래 산다. 이제 그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연방정부에서 아니 안식교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사는가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제부터는 안 보이고 있네요. 막 그냥 꽉 뭉쳐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기를 붉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8% 뭔가 그 장기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18% 사망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예를 들어서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118명이 숨지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100명이 숨진다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 밖에는 이제 미국의 이 식품에 대한 환경도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 미국이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다른 나라보다 크기도 크고 하니까 또 하나는 미국이 부자니까 부자들이 뭐 별로 걱정하지 않고 이런저런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들어와서 그 다음 부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전화기로 방송을 하려고 전화기에도 요즘 또 이런 건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전화기도 되고
또 이 컴퓨터도 다 모든 것에 다 공통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전화기를 보면서 방송을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장수 문제를 조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장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연방정부가 왜 로마린다의 이 즉칠 그 안식 그 예수 재림교인들은 장수를 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은요. 그 신이 필요한가? 뭐 일부는 yes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이 기대 수명이 그 2019년 이후에 뭐 굉장히 더 차이가 나고 변화가 있어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 그리고 성인의 42%가 비만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음식 환경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음식 설명서 붙여놓는 거에도 아주 혼란스럽게 해놓잖아요. 그것도 이제 또 다른 장벽이라고 하고 또 미국인이 소비하는 칼로리의 거의 58%가 가공식품, 가공식품도 초가공식품에서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리 가공식품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도 미국 사람들이 점점 그 뚱뚱해지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그 블루존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필라델피아라든가 아니면 그 여러 뭐 미네소타라든가 캘리포니아주의 허모사라든가 이런 곳에 그 좀 건강한 식품을 로마린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과 같은 것을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해봤더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직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이렇게 어떠한 것을 잘 하도록 그 정부와 연관을 맺어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은데도 그리고 뭐 자전거를 좀 많이 타라고 한다던가 그런데 여긴 역시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아니 왜 무엇을 먹는지조차도 이게 그 정부에서 관장을 해야지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러는 일에 대해서는 아니 그 자전거길이 많아지면서 더 우리 불편하고 불안해라고 하는데 그 같은 여러 가지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작동을 해서 플로리다주의 남부의 이 블루존 이 프로젝트를 시행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만율이 23%가 낮고 그리고 이제 뭐 6년 동안 어떤 헬스케어 지출이 54%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코노미스트가 내린 결론은 로마린다라는 특정한 종교 그쪽 지역에서 장수가 있지만 이게 신과 연관이 있던 신과 연관이 없던 어쨌든 땅에서 난 것을 그대로 먹어야지 된다.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그 강하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 미국 사람들도 비만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건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오하이오주의 열차가 탈선을 해서 그 발암물질이 그 염화 비닐 같은 것이 새어나가진 않았지만 폭발할까봐 일부러 이제 새어나가게 하고 주민들 아직도 물도 지금 제대로 못 먹고 항상 병물만 먹어야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핏 브리저지 교통부 장관이 다시 이제 어떠한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연방정부 교통부가 철도 회사에 벌금을 더 많이 물게 하는 것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해놨고요. 왜 이 같은 열차 탈선 사고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많겠죠. 열차라는 그 하드웨어의 기간 산업도 너무 노후화됐고 그리고 열차에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 산업 인력은 1950년대에 100만 명 이상이었는데 2022년에는 15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도 뭐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앞으로도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여섯 군데의 철도 회사는 이제 그 식데이를 페이하는 것에 겨우 합의를 하기는 했는데 지난해에 220억 달러 이상을 그 이익을 봤답니다. 그러면 22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보면은 이걸 직원들의 복지에도 좀 주고 해야지 되잖아요. 220억 달러 이상 가운데 200억 달러 이상을 주식을 도로 사들인다던가 회사 것을 그래서 몸집을 부풀린다던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준다던가 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차 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조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그 탈선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는 미국의 기간 산업 하드웨어 그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번 섹션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는데요. 빅테크 회사의 미래가 연방대법원에 달려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의 아홉 분 그분들이 이 빅테크에 대해서 물론 그 판례와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로 그 심의를 하고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지 되는데 너무 몰라서 이게 잘 될까 하는 걱정들을 많은 매체에서 합니다. 뭐냐면은 오늘부터 이제 뭐 여러 회사를 다 고소를 했어요. 누가 고소를 했냐면 그때가 15년이었었죠. 2015년에 파리에서 ISIS 테러리스트들이 그룹을 지어서 130명을 살해하고 400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미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 유학생이 라스트 네임이 곤잘레스라는 23살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대가족인데 곤잘레스 하면 라스트 네임으로 어떤 인종인가 대강 오시잖아요. 그 가족 대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파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숨졌어요. 이 가족들이 구글도 고소하고 뭐 트위터도 고소하고 많은 소셜미디어를 고소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구글하고 이 트위터만 심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트위터 이런 데서 ISIS 이런 것을 그 아주 그냥 극단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는 것이 많이 나돌아다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가족의 주장입니다. 물론 그 용의자가 그 같은 뭐 유튜브라든가 트위터에서 ISIS 막 이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가족의 주장은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연방 대법원에서는 무엇을 심의하는가? 미국의 섹션 230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종의 법인데 1996년도에 그때는 막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잖아요.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섹션 230이라고 해서 어떤 인터넷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뭔가를 막 의견들을 올리잖아요. 개인 의견들을 올리는데 그걸 어떻게 그 개인 의견을 올리라고 판을 깔아준 회사가 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해서 면책 특권을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십 년 된 거잖아요. 몇십 년 된 건데 아직도 그게 변함이 없으니까 막 극단적인 것이 많이 올라갈수록 이 같은 플랫폼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규제도 잘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식이 죽었다. 이게 이제 가족의 부모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트위터하고 유튜브를 시작으로 해서 뭐 페이스북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관해서도 이 면책특권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회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이 판결이 나올 텐데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 같은 이슈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다룬 적도 없고 그리고 너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금 9명의 연방대법관이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소셜미디어를 거의 안 쓰는 사람들도 연방대법관도 있고 하니까 이게 판결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그럼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또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러나 어쨌든 최초로 과연 유튜브나 트위터가 그러한 누군가가 사용자의 극단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미국에서 최초로 연방대법원이 이제 이걸 심의를 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엔 막 소송이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인터넷 뭐 테크놀로지 아니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저도 오늘 겪었잖아요. 이게 탁 스탁되고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또 다른 테크놀로지에 의존을 해서 제가 지금 전화기를 두 개를 들고 있잖아요. 저 전화기로 해보다가 구식이라 안 되니까 또 이 전화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지금 유튜브나 전체 뭐 전부 모든 것이 라이브도 다 복구됐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테크놀로지에 이런 저희 집 회사처럼 큰 미디어도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이토록 받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서 인터넷상에서의 삶의 질이 좋아지려면 값을 또 치르게 되는데 이렇게 종이로도 제가 프린트아웃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인터넷이 안 되니까 프린터와 연결도 안 되고 프린트아웃을 못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완전히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그 돼가고 있는 건데 점점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뭔가 적응해 보려고 하는데도 대가가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많은 회사들이 말하자면 뭔가를 올린다는 얘기예요. 가격을 올린다는 얘기인데 메타가 일요일에 무슨 뭐 서비스를 하는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사용자에게 한 달에 11달러 99센트, 14달러 99센트 돈을 받으면 그만큼 그 사용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돈을 안 내고도 사용할 수 있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거 도저히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잖아요. 그렇게 됐고 트위터도 뭐 금요일에 텍스트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를 발표를 했고 트위터는 이미 뭐 블루 체크마크라는 것이 있고 제가 뭐 그 내용들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는 거고 대부분의 많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께는 별로 뭐 소용되는 그 실용적인 뉴스는 아니니까요. 스냅챗도 한 달에 3달러 99센트를 내면은 컨텐츠 옵션이 있어서 이 컨텐츠 옵션도 저는 아주 막 그림이 환하게 떠오릅니다. 그래픽과 뭐 세팅 같은 것을 달리해 준다는 건데 이게 지금 많은 기존의 오래된 주요 신문의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다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기본 요금을 내면 여기까지만 보여주고 또 기본 요금에서 조금 더 내면 여기까지도 보여주고 비디오까지 뭐 푸드, 스포츠 아니면 또 이 게임 뭐 글자 알아맞추는 게임까지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팅 앱은요 한 달에 500달러까지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상상에 맡깁니다. 우버나 리프트, 도어대시도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하면은 빠른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지금 카카오 택시가 한국에서 논란이 돼 있는 것과 비슷하죠. 뭔가를 돈을 내는 사람한테는 뭐 빨리 보내준다던가 단거리는 별로 돈이 되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내주고 장거리에 먼저 보내준다던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전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니까 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모든 것 다 안 쓰신다고 하고요. 스냅챗이 되었건 무슨 도어대시가 됐던 스트리밍 서비스는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군가 이제 딱 그 설정을 해줘서 넷플릭스,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HBO Max 등등 다 최근에 7%에서 40%까지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것을 내가 난 이 정도 돈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 뭐 나의 즐거움인데 하고 한 달에 한 번을 보더라도 그게 쉽게 뭐 훌루 뭐 다 해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주 알뜰하거나 아니면 내가 딱 그 버젯에서 살아야지 되겠어 라고 결론을 그쪽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른 곳에서 줄이는 곳은 서비스가 덜한 곳, 뭐 텔레비전 케이블을 완전히 끊어버리신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분야에서 일하던 최고의 것을 내가 상품을 사람들에게 줘야지만 내 상품이 나하고 딱히 연결이 된 것이 아니더라도 내 상품을 끊지 않고 계속 팔 수 있는 그런 그 안전보장 장치가 된다 하는 뭐 이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려도 되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트루키에라고 한국에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냥 터키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그 영어권에서 전부 그 터키를 터키로 부르고 있고 미국의 매체도 그렇고 물론 이 트루키에라고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미국도 받아들였고 유엔도 받아들여서 유엔이나 미국에서 문서에다가 쓸 때는 트루키에라고 씁니다. 그것도 트루키에 주머리에 티 이렇게 그 뒤에 것까지 써야지 되는데 앞에 것만 그냥 딱 떼서 트루키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기 쉽고 오랫동안 또 익숙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영어권 매체는 전부 터키라고 써서 저는 그냥 터키라고 부르겠습니다. 터키의 남부에 또 지난번에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곳에 첫 번째 6.8, 두 번째 6.4, 5.8의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뭐 사망자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한번 지진이 일어났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대피해서 조금 그나마 나았다. 현지 시간으로 뭐 오후 5시 직후에 있어서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고 하니까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도 도와야지 되고 터키도 도와야지 되고 터키에도 1억 달러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요. 무슨 수색팀이라든가 의료 장비, 의료팀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졌잖아요. 4만 7천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될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65세인 가정부의 남편.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법원 기록 보니까 61세라고 해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LA 대교구 소속의 45년 동안이나 이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던 부주교 데이빗 옷 코넬. 부주교가 비교적 안전한 하센다 집에서 대낮에 토요일 낮 1시에 총에 맞아서 머리에 한 발 숨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결국은 어제 뭐 아침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발표된 거 보니까 가정부의 남편이 체포가 됐답니다. 그런데 65세라고 하는데 61세가 맞는 것 같아요. 가정부의 남편이 왜 이 부주교의 머리에 총을 쐈을까?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중과주로 갔다가 월요일 날 새벽에 이 집에 도착을 했고 아침 8시쯤 체포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부는 지금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증거도 있고 어쨌든 그 와이프가 그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사건이 나오긴 내용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 용의자가 사람들에게 돈이 밀렸다. 이 부주교가 말하자면 뭐 돈을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 정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에 제가 방송하는 동안에 뭔가가 속보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케이스는 워낙에 한 45년 동안을 LA 폭동 뭐 라드니 킹 사건 그 이후부터 가장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짓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오셨던 그런 그 LA 대교구의 부주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모하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가정부의 남편이 이런 것들은 이제 두 가지에서 다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그 러스트의 촬영 현장에서 알렉 볼드윈이 그 총이 장전된 줄 모르고 누군가가 소품 갖다 주는 사람이 장전된 총이 아니라고 해서 쐈다가 감독 숨지고 촬영 감독이었죠. 여성 숨지고 또 다른 사람 다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멕시코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검사가 원래는 유죄 판결이 나면은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기소를 했는데 이거를 기소를 약하게 해서 그래도 지금 뭐 18개월 징역형은 선고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유죄가 되면은. 왜냐하면 뉴멕시코주에서 하도 총기 그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뭔가 총기 강화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총기 강화법은 이 사건 러스트 촬영장에서 촬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렉 볼드윈 측에서는 부당하다고 했고 아무튼 이제 이런 수정 과정도 일하다가 보면은 있다 하는 얘기도 전해드리고요.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뭐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 대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러시아의 그 전리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를 위해 러시아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